수확철을 맞아 손길이 바쁜 토마토 농사 1년차 농부 현동 씨. 아, 오늘 토마토 많네. 바쁘다 바빠. 손이 안 보여, 손이. 와, 이 1년차 치고 토마토 이렇게 빨리 따는 사람 있나 봐. 근데 또 빨리 따다 보면 또 조심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연주 씨는 토마토 농사만 40년인 전문가인데요. 색깔 60% 잘 따고 있나? 60% 잘 맞춰라. 난 요거 생각한다, 아빠. 그건 너무 훌다. 그건 한 80%, 90% 안 되겠나? 좋은데? 네 고집 세우지 말고 아빠를 40년 농사 지었는데 그거 모를까 봐. 아빠 시킨대로 하라고. 엄마는 또 한 뭐 더 파랗겠다라던데. 엄마는 아직 모른다. 토경이는 아빠만큼 따라올 사람 없다. 알았어, 알았어. 한번 아빠 조금 따라줄게. 그래. 조금 따라야 따라야지. 부자가 만들어가는 맛있는 토마토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회사원이었다면 이제 일어날 시간인데 농부 현동 씨는 벌써 나가야 합니다. 아빠 출근해. 엄마 자지. 엄마 잘 있어야 돼. 아빠 현동 씨를 배웅하러 나온 건 네 살 난 아들. 이게 쭉쭉 한번 할까? 벌써. 7년 전 결혼해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아빠 갈게. 아빠 뽀뽀. 여기. 안녕. 아들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출근을 서두르는 현동 씨. 재촉하고 눈치 주는 상사는 없지만 농부는 스스로 시간 맞춰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동 씨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인데요. 일찍 일났네. 제일 춥다. 현동 씨가 오고 나서 아침이 가장 여유로운 사람은 아버지 연주 씨입니다. 지금 아빠 왜 나온다? 예. 아이고 춥다. 올겨울 내내 따뜻한 날씨가 지속됐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겨울도 제일 춥네. 어휴, 해가 이만큼 떴는데 열풍기가 돌아가네. 어휴. 안녕하세요. 추가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뺏기지도 못할 것 같아. 또 나 커피 한잔 물어갈게요. 그래, 이따 커피 마시러 와. 예. 현동 씨의 토마토 재배 하우스인데요. 다 얼었어. 우와. 얼음이 얼었어. 와. 엄청 추웠네. 와. 추운 날씨에 덮개가 잘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현동 씨는 매일 아침 하우스 덮개를 여는 것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영양소의 보고라 불리는 토마토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 노화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라이코펜으로 인한 항암 효과까지 탁월한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약 8,300제곱미터, 15동의 토마토 하우스. 가볼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현동 씨는 절대 농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토마토 농사를 지었지만 토마토엔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고 긴 고민 끝에 귀농을 결심, 토마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색깔, 완숙 토마토. 이게 나무에서 익어야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도 많이 안 나오네. 안강 토마토는 육질이 단단해 신선도가 오래가고 꽉 찬 속살에서 나오는 단맛과 상큼한 향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올 시간이 넘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없는데? 아, 아버지! 아버지! 어딨나? 이곳은 하우스 근처에 있는 농부들 휴식 공간인데요. 아주머니! 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얘 일하는 거 아닌가? 커피 얻어 왔잖아. 예? 커피 얻어 보러 왔잖아. 커피 얻어 보러 왔나? 이거 있어요. 아무도 찾아도 없고. 엄만 찾아와 찾노. 이제 이봐, 니어도 이제 배나 농사꾼 배 나오고 배 나오고 배가 들어갈 힌데 농사꾼. 배 다 안 나오고 힌데. 다 안 나오던데요. 아유. 거의 다 뺏겼네. 예. 어. 야, 아니, 나도 금방 돌았다. 아직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으면 가요, 아버지. 아니다. 밑댕물 좀 갖고. 어릴 때부터 봤던 동네 어른들은 아버지 뒤를 잇겠다며 들어온 현동 씨를 많이 도와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지 커피 한 잔 잡사님이요. 우리는 커피 한 잔씩 먹고 여기 이야기 아버지, 이 동네 다들만 커피 네 잔가 모자라 있긴데. 내가, 어? 예? 커피 싸게 먹으라 그랬다. 나날이 오잖아. 나날이 오니? 아니, 하루 먹어. 오는 날이 없잖아. 오늘 처음 왔다가 커피 하고 그러고. 토마토는 여기서 최고다. 안강을 위해서 최고인겨. 안강을 위해서 최고다. 기술적으로 봤으면 정말로 따라올 사람이 없다.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최고인데 내 엄마는 엄마한테 욕먹는데 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아.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 실수가 많아. 실수가. 옛날에는 열심히 이래 자꾸 댕기고 이래 보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얘를 몇 개 놓고는 나도 이제 조금. 조금은 이제 그거, 여기 뭐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몇 개 그랬다. 이 시간에 몇 개. 내가 갈게. 가자, 안 빨리 가. 잘 먹고 갑니다. 아이고, 잘 먹을 게 남아있어야지. 아이고. 본격적인 수확에 나선 부자. 근데 이거는 위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네. 이 종자는. 여기 달린 부분부터 먼저 있고 여기는 배꼽이 나중에 나중에 있고 요 종자가 특성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종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 알아서 따야지 잘 따야 되네 결론은 70% 60% 이거는 따라 너무 파란데 아빠 따는 거 색깔이 파란데 한 60% 이게 아빠 60%고 너무 빠른데 아빠. 그 정도 따도 맛은 참 좋아. 근데 여기 아, 나무에 뭐가? 달려서 익는 게. 뭐, 당도 굉장히 좋다고. 이게 더 맛있지. 빨간 게 더 맛있지. 이 정도면 당도는. 근데 여기가 지금 당도는 좋은데 소비자를 원하는 게 이제 빨간 걸 원하니까. 조금 빨갛게 따야지 아빠 그거. 생토마토인데 아빠 먹으면 죽어. 괜찮네. 이 정도는 익었다. 독이야 독. 빨간 거 아니면 독.
오후. 짜잔. 왔어? 이제 이래야지. 야, 아줌마, 오늘 패션이. 짧아지 너무 두꺼워요. 컨셉 컨셉이 뭐야? 말이 안 움직인다. 땡땡이야? 아, 날씨 왜 추워? 자, 장갑, 장갑. 저기 모자 안 써도 돼? 어, 안 써도 돼. 일로 와. 이게 추워서 지금 덮어놔야겠다. 아침에 진영이랑 다영이 다 일어났던데? 들어도 모른 척. 아내 효래 씨가 수확을 돕기 위해 네. 나왔습니다. 어 진짜 밖에 안에 들어가면 그 위에 벗으면 돼. 그래. 응? 왜? 아 그럼 쫄면 두 개 괜히 걷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효래 씨는 시골이나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자.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귀농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현동 씨는 그런 아내를 2년 동안 설득했습니다. 얘를 끊으면 절대 안 돼. 얘를 딱 끊고 그다음에 여기 꼭지를 딱 잘라줘야 돼. 왜냐면 이 꼭지가 길잖아? 그럼 얘들끼리 부딪혀서 여기 스크래치하고 품질이 안 돼. 어, 떨지 마. 아하! 그렇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면 곧다 시로 하면 돼. 이거 따면 되잖아. 응? 아, 이거 따면 안 되겠다. 어허, 자꾸 만지면 안 된다, 이거 말을. 아, 저... 눈으로만 보세요. 어, 잔소리. 잘 따네. 근데 어제 병원 갔다 온 거는 뭐. 2개월 후에 간다고? 촌에 오니까 병원이 제일 문제다, 애들. 그게 맞아, 그게 제일 문제. 차 있으니까 가야지, 뭐. 좋다고. 그래도 뭐 살 곳은 아니지? 어.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좀 불편하다. 좋은 점이 아니죠. 좋은 점 나랑 있는 거? 일할게요. 대답 안 하니? 1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천천히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몇 도야? 22도. 어? 22도. 22도? 환기 열어야겠다. 하우스 농사는 하우스 내 온도, 습도 등 환경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환기가 더워가지고. 하우스 내부는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한데요. 아버지, 어. 여는 환기 열었니디? 어. 여 동쪽 어 한 그 방향 한 군데만 열면 되지? 어. 알았니? 밑에 있는겨? 아이씨, 말도 안 끝났는데 아빠 맨날 거. 아직은 초보 농부인 현동 씨는 관리사항 하나 하나를 아버지에게 확인받습니다. 온도를 봐야겠다. 엄청 예쁘다, 그지? 봐봐. 봐봐, 이 봐봐, 색깔 봐봐. 우와. 첫 수확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는 현동 씨 부부. 잘 익은 토마토가 지난 1년의 고생에 보답하는 듯합니다. 너무 춥다. 수확한 토마토는 그날그날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 선별기는 현동 씨가 온 후 투자한 것입니다. 노스리 같이 하자. 아버지의 농사 노하우에 시스템을 보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현동 씨의 계획 중 하나인데요. 오케이. 안강 토마토가 유명하긴 하지만 초기 시설들이 대부분이라 많이 낡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시설을 개선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근데 봐봐, 너무 파래. 여긴 괜찮은데. 부를까, 여보? 아버님 어디? 이게 직원이. 네, 그래, 조용히 일해라. 어, 일당 달라 해, 아버지한테. 이봐봐. 잘 단다, 이봐. 예쁘다.
별로 예쁘게 안 담는데. 뷰티풀. 굿. 베스트. 그래서 현동 씨는 SNS 등 홍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방금 10kg짜리 주문 또 들어왔는데. 그 결과 최근 SNS를 통한 주문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일단 되는 대로 해보자. 위에서 끊고 먼저 들어온 대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수확해서 보내야 돼. 없어서 못 팔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가? 수량이 많아야 빨리 주문을 맞춰줘야 되는데 토마토가 없어서 못 팔아. 아유. 시드는 거 봤어요, 아버지? 시드는 거 봤나? 물 돌렸나? 몇 분? 20분? 생각보다 오늘 너무 적다, 양이. 채수확이라 가지고 막 양이 얼마 안 나오지. 어. 근데 이거 이제 한 3, 4일 되면 더 나오잖아. 일하는 며느리가 눈에 들어온 시아버지 연주 씨. 시험 세 되나? 아닌데, 아버님. 나름 잘하고 있어요. 귀농을 반대했던 효례 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의 지원군입니다. 2년 정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귀농하자 계속 막 그랬는데 싫다고 혼자 가라고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혼자 가도 뭐 안 되고 처음 와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그 뭐지 가축병원 보고 울고 살아생전 가축병원 처음 봤어. 근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택배 차량은 보통 오후에 들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전엔 공판장에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현동 씨가 오면서 소매 주문이 늘어나 수확철에는 매일 한 차례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기계를 갖다 줄게. 아, 기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택배 물량이 늘어요. 공판장으로 가는 토마토와 달리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토마토는 단단하지만 빨갛게 익은 것으로 보내는 것이 현동 씨의 원칙이라서 수확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저녁에 올라갈게. 운전 조심하고. 아이들 때문에 아내는 먼저 들어갑니다. 토마토 하우스의 하루 일과는 하우스 덮개를 닫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햇살을 듬뿍 받은 후 휴식을 취한 토마토가 내일이면 빨갛고 예쁜 자태를 드러내겠죠. 물 줄게. 자. 현동 씨의 또 다른 중요한 일과, 바로 닭장인데요. 닭 역시 현동 씨가 내려와서 처음 키운 것입니다. 이거 착하다. 요거 품고 있어라. 잠깐만. 계란 거두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알이 놓은 자리에 계속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공 하려다가 골프공을 좀 까칠한 것 같아가지고 탁구공을 하는데 계속 잘 품네. 오, 탁구공은 놔두고. 탁구공 품고 있으라. 내일 또 계란 부탁하마. 간다. 잘 자.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농부의 하루도 마무리가 됩니다. 귀농을 하면서 현동 씨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와 달리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진영아, 다현아, 안녕. 계란 봐봐, 계란. 우와, 엄마 줘, 엄마. 어, 이걸로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 해달라 그래? 엄마, 아. 엄마야? 계란 줬어요? 응, 화이팅. 엄마. 엄마 줬어요? 아내 효래 씨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통 그냥 다 계란은 마트에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근데 진짜 그날 낳은 닭알을 가지고 와서 그날 먹을 수 있는 게 좀 신기하게 신기했어요. 벌써 지친다, 아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들이. 자, 어, 계란 후라이 나왔네. 오늘 밥 먹을 계란 갖고 왔어. 오늘 난 계란이래, 다경아. 먹어봐. 응, 꼬꼬가 오늘 나왔대. 맛이 달라. 먹어봐. 맛있어. 엄마. 맛있어. 맛있어. 꼬꼬보다 맞아. 고소하다니까. 아무 양념이 필요 없어. 맛있지. 지금 계란 먹어볼래? 자자자, 아빠 해줄게. 자, 아, 맛있다. 맛있어. 최고야. 알았어, 알았어. 입 다물어. 복 나가. 밥 먹을 때 말하면. 이빨 보자. 이빨 자라고 있나? 이 많이 자랐네. 너는 이빨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밥 먹어, 밥 먹어. 이제 아주머니도 좀 홍보 좀 하시고. 보자 돼야지. 활발한 SNS. 활발한 SNS. 응. 좋다. 아니 그 형수박도 달아야 돼. 내가 한번 알아보라며. 응. 애들 보내고. 엄마. 응? 응? 먹으니까 먹어. 이제 스스로 먹을 때 됐지. 이야. 아. 왜? 이거 쭉 나온 거 아니야 이빨로? 안 나와. 저녁이 있는 삶, 가족에게 온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음 날 피해 많다. 야, 피해가 좀 많이 컸다.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현동 씨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아, 여기만 그렇죠. 갖고라, 갖고라. 토마토에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이파리 그걸래나. 아유, 아유, 이파리가 이래요. 야. 본격적인 수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잎이 시들어갑니다. 어휴, 원래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이 검은 것들. 아버지 올해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이 어떡하노. 어이 와일러 이거.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토마토 잎.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수확기에 시들어가는 토마토 잎. 토마토 잎에 생긴 곰팡이 제거에 부자가 나섰는데. 킨다, 아빠! 얼었지? 어찌된 일인지 멈춰버린 기계. 과연 곰팡이 제거 작업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